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암이라는 질병 앞에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암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길 원하오니 간절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 허락하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항암과 방사선 치료와 먹는 약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 안에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지금의 모든 과정을 기도로 도우며 간호할 때에 먼저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로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암이라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투병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며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